제가 무작위로 드릴게요, 이민웅 씨. 뭐 뭐든지 다 판다고 하니까. 일단 뭐 소품을 뭘 팔아야지 팔까? 딘딘 씨 뭐 아무거나 좀. 정말 최악인 게 뭐가 있을까? 이거 먹자만 먹자만 김밥. 뭔데 김밥? 김밥 팔 수 있지.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. 먹다만 김밥, 먹다만 김밥, 네. 먹다만 코봉이 한 개. 세 개 다 하라고? 네, 세 개를 한 번에 특가 모음으로. 아니 스탠바이. 자, 4, 3, 2, 1, 고! 액션! 안녕하세요, 쇼호스트 이민웅입니다. 아침에 많이들 좀 지치고 허기지고 그러실 거예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아침을 이렇게 많이 잘 먹지 않아요. 왜냐면 속이 더부룩하기 때문에. 그때는 너무 많은 양보다 이렇게 누가 먹다 남은 김밥 이 정도는 부대끼지 않고 정말 드실 대단해.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쌀이 부시칼이라고 식으면 식을수록 맛이 나요. 와, 근데 먹다 남은 건데 사고 싶다. 여러분, 이 안에 그 하루 권장량의 야채와 와, 대박. 탄수화물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하루 권장. 와, 생각도 못했다. 야, 먹는 거 봐. 와. 야, 대박이다, 진짜. 맛있겠다. 공복이거든요.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온몸에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, 무기질, 비타민. 와, 진짜 대박이다. 인정한다, 진짜. 그렇게. 그 다음에 추가 구성으로 두 가지를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. 또 김밥을 먹고 우리가 굉장히 나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. 우와. 그래서 한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. 와, 대박. 어머. 완전 매력 쩔어. 와, 진짜 대박. 설레요. 그 다음에 또 사은품이 하나가 남았습니다. 사은품. 30대 후반이 되면은 남자라면 누구나 탈모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남자는 머리 숱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두피 마사지기 소소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누가 나를 긁어줬을 때가 시원한 거 알죠? 심심하실 때 긁어주시면은. 감정이 괜찮을까? 감정이 입혔어. 그죠? 그래서 요것까지 해서 사은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! 완전 설득. We are K-pop Mnet.